아이오!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에 나온 루브입니다. 자, 렛츠고! 본명은 루비즈 바트, 줄여서 루브.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사르벤트 미드나이트, 메세스 모두의 캐릭터로 사르벤트와 보프 일행의 문제로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랩배틀을 하게 됩니다. 캐릭터 원작자는 도키두들즈며 목소리는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드럼 같은 것이 아닌 고무밴드를 튕긴 소리를 적절히 조정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쪽도 불사신인 만큼 나이가 꽤나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사신이 된 이유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남은 여생으론 제약을 숙제하긴 택도 없어서 사르벤트는 루브를 불사신으로 만드는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조건은 루브가 그녀를 지켜줘야 하는 것. 루브는 별 생각 없이 동의하고 그렇게 둘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루브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고아입니다. 가족관계는 알려진 게 없으며 그저 어릴 때부터 혼자 생활해왔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소꿉친구인 사르벤트와 재회하기 전까진 악한 사람은 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에서 멸해야 하며 오직 선한 이들만이 살아있어야 한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차고 있는 안대는 사실 과거에 사르벤트가 선물해준 리본입니다. 아주 어릴적인 데다가 자란 동안 워낙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었는지 루브 본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걸 보면 아마 둘의 우정을 약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인으로 과거 소련 시절 벨라스인으로 추정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모국어인 러시아어이지만 모종의 이유로 러시아어를 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르벤트에게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다만 러시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지 러시안 두드림 대회는 즐겨본다 합니다. 여담으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잠을 전혀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사르벤트가 잠꼬대하는 걸 듣고 나는데 대부분이 교회에서 처음 만난 후 자주 싸웠던 때에 가했던 심한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면 사르벤트에게 사과하고 난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자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도 굴러떨어진 잠버릇을 가진 사르벤트를 다시 올려준다고 하네요. 목소리 자체가 매우 큽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자친구와 랩배틀을 했을 때 썼던 마이크는 사실 꺼져 있었습니다. 즉 루브는 맨 목소리로도 마이크보다 더 크게 교회를 쩡쩡 울리는 겁니다. 여담으로 마이크를 끄고 노래를 부르면 땅이 흔들리고 마이크를 켜고 노래를 부르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술에 대한 태도가 사르브와 정반대로 주량이 낮으면서 애주가인 사르브와 달리 술에 매우 강하지만 술을 단 한 모금도 마셔본 적이 없으며 만약 마신다면 불쾌한 맛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술버릇은 의외로 조용하고 순해지며 솔직해져서 감정 같은 것도 털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힘 조절을 못한다고 합니다. 발기를 깰 때도 그냥 으깨버릴 정도라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사고를 치는 어린이들을 훈계한답시고 곤죽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르벤트의 물건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하네요. 땀을 잘 흘리지 않는 체질입니다. 자신의 털 재킷을 입은 채로 뜨거운 해변가에 서 있어도 땀 한 방울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랩배틀에서 밀릴 때 아이콘을 보면 땀 한 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회 적응 역체로에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으며 배려심도 또한 없기에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관계를 쉽게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사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대부분 사르벤트가 대신해준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서 거의 대부분 무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는 웃음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르벤트의 존재 자체로 루브를 웃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잘한 TMI로는 자보딜라보다 사르벤트가 크게 투 클러지를 부르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방울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편식이 아주 심합니다. 애초에 사르벤트가 주는 음식을 재배하면 그 어느 입에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수영을 잘합니다. 루브가 무서워하는 것은 루시퍼 상태의 사르벤트뿐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농담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벤트의 농담이 매일 쏘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걸 싫어하지만 사르벤트를 위해서 대부분 같이 기도해준다고 합니다. 220cm나 되는 사르벤트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걸 받으면 아마 던져버리거나 버릴 거라고 합니다. 어느 날 농부의 낯을 훔쳐왔는데 사르벤트가 결국 부숴먹었다고 합니다. 응? 낫? 혹시 낫과 망치? 슈카 블랙!